중학교 3학년 수업 중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아, 수업방의 얘기입니다. 그죠? 수업방의 얘기.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장하시고 봐주세요. 수업방에는 실은 저는 이제 교권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학습권 침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권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러시는 거야. 왜 교사만 권리 있냐? 우리 애도 권리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학생 인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꾸 보시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권이란 말 쓰지 말자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결국 수업을 방해하는 건 누구에게 피해를 주냐? 동료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아예 교실마다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 양식을 교실에다 붙여놓자.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거 안돼 있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학교마다 수업 방해와 관련된 선도 규정이 보통 6, 7개씩, 적어도 5개 이상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제 강의에서 좀 설문을 해봤어요. 자, 선생님들은 이런 선도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10명 중에 4분이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모르셔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신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연수 참여하시는 분이 30분인가 됐는데 그 중에 한명딱 있어요. 그러니 선도 규정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선생님들, 선도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단위학교 규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애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무실에 여기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얘들아, 너 아무개 좌우측이나 앞뒤에 앉아 있는 친구들과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는 교내 봉사부터 출석 정지까지 가능하네. 자, 옐로 카드. 그리고 기록해 놓으세요. 그냥 기록하세요. 기록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리고 이걸 교실 뒤에도 거울 앞에, 거울 옆에다 하나 붙여놓고 해서 애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하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결과 안내 중심 훈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애들에게 즉자적으로 대응하지,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자기들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걸잘 모르거든요. 어때요? 괜찮죠? 예, 여기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가 더 많어.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요거 이렇게 딱 해서 갖고 다니시고, 좋은 거는 동학년 전부 선생님들이 전부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 멀리 떨어진 신과 눈빛을 주고, 이게 수업방해 행위잖아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어머니 아버님이 돈 벌어다가 뭐 애들 다 매겨서 보냈는데, 다른 친구 시간의 도둑이요.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애써서 애들 매겨서 보낸 것을 그게 절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